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 등을 불러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대통령실, 정부 세 곳의 화합을 위해 삼겹살을 만찬 메뉴로 정했다는 억지스러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인 2019년 3월 한동훈 당시 3차장 검사 등 휘하 검사들과 청계산자락 한우집에서 250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 식당에서만 6번 943만 원어치 소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제 삼겹살처럼 거친 음식에 입에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검찰 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집단이 국민의 혈세를 정적제거 수사팀 경미어에 사용하거나 소고기 파티로 탕진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폐지에 공감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별히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수사는 당연히 밀행성과 기밀성이 요구됩니다. 수사기관을 자임하는 검찰 수사는 통상 업무이지 기밀성 수사가 아닙니다. 국가정보원 같은 곳은 특수활동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은밀한 공작성 수사를 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위법한 수사여서 법원으로부터 획득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검찰 특수활동비는 검찰총장의 통치 자금으로 생색내는 데에 주로 사용됩니다. 회식비로 방만하게 소진된다는 얘기죠. 윤 대통령의 특활비 오남용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년 4월 13일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우기고 마지못해 공개하더라도 관련 자료에 먹칠을 해 선택적으로 공개합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드러난 부정사용 실태도 심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한 달 동안만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편법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이 현금화돼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법에 자금화된 그 돈을 누가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언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에는 2020년 12월에만 개청 이래 최대 금액인 4,902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내려갔었습니다.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내려받은 대전지검에서는 검찰총장이 그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리해서라도 성과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행태, 돈으로 수사 지휘한 거 아닙니까? 대전지검이 기소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집행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국가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공개 대상에 성역을 두지 않는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